후낭 파열 시 인공수정체의 삽입. 후낭 파열은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는 안과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술자의 경험 미숙이나 부주의가 흔한 원인이지만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낭 파열이 발생할 경우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수정체낭의 손상이 심하면 공막 고정술이나 홍채 고정용 인공수정체의 사용 등과 같이 특수한 수술 기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수정체낭의 지지력을 잘 활용하면 인공수정체를 안정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본 연재에서는 이러한 기법에 대해 수술 증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전낭의 앞쪽인 섬모체 고랑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광학부를 전낭에 캡처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를 통해 인공수정체의 위치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습니다. 주 절개창을 충분히 넓혀서 카트리지 끝을 깊이 위치시키는 인투더 운두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수정체의 합틱이 카트리지를 빠져나오자마자 전낭 위에 바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구를 통해 수정체 아래를 받쳐주면 인공수정체가 뒤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쪽 손만 이용하여 인공수정체를 밀어주어야 하므로 푸시 타입의 인젝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개창을 봉합하여 전방의 압력 변화를 막아주는 것이 수정체의 위치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공수정체의 도수 결정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섬모체 고랑에 렌즈를 삽입할 경우에는 인공수정체의 위치가 수정체 낙내에 삽입하는 경우보다 앞쪽에 위치하므로 도수를 낮추어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섬모체 고랑에 넣을 경우에는 UGH 증후군과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3피스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모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피스 형태로만 출시되어 있으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렌즈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반드시 일체형 인공수정체를 삽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리버스 옵틱 캡처 기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공수정체를 전낭의 뒤쪽에 둔 상태에서 합틱은 그대로 두고 광학부만 앞쪽으로 올려서 고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전낭 절개의 크기가 광학부보다 작고 중심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조작 시 실수가 있으면 인공수정체가 유리 체각 내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후낭 파열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크기가 크지 않다면 후낭 원형 절개술을 시행한 후 인공수정체를 수정체 낙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후낭 파열의 모양에 따라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만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증례에서는 부분적으로 후낭 원형 절개를 시행하고 남아있는 후낭이 넓은 부위에 맞추어 인공수정체의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후낭에 가해지는 압력이 원형으로 분산되므로 파열 부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낭의 테두리 부분에 의해 충분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체가 낙내에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후낭 파열의 크기가 작고 확장될 가능성이 낮다면 후낭에 그대로 삽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공수정체의 모양이나 퍼지는 속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수정체 낭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방법 이외에 남아있는 혼항의 지지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공수정체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수술 직례입니다. 초음파 유아술 초기에 혼항 파열이 발생한 환자로 수정체는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일자형으로 훈항 파열이 있었으나 양쪽에 남아있는 훈항 부위에 인공수정체의 지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인공수정체를 훈항 파열의 수직인 방향으로 삽입하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수술 후 인공수정체의 위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수술 직례입니다. 난시용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기로 예정된 환자로 혼항의 파열이 있었습니다. 파열 부위가 크지 않아 수정체 낙내에 인공수정체를 위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습니다. 인공수정체가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여 추가로 산동해서 확인해 보니 방사상 전당 파열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전당과 후낭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인공수정체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난시 축과도 일치하였습니다. 지지력이 남아있는 전낭과 후낭 사이에 인공수정체를 위치시키고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결과로 인공수정체의 위치는 잘 유지되었고 골절감 및 시력 결과도 좋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후낭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 기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후낭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안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손상에 유의하고 앞에서 소개드린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